실제 최근 들어 안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눈회장은 한 7년 전에 생겼는데 눈이 좀 많이 침침하고요. 사물이 좀 흐려 보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거를 자주 안 보려고 애쓰고요. 올해 42세 고정아 씨 역시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안과를 찾았다고 한다. 그런데 종합검진에서 시신경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으셨잖아요. 검사를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녹내장의 의심이 강력하게 가거든요. 지금 42밖에 안 되는데 네. 사실 녹내장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는 건 좀 그렇죠. 네. 컴퓨터 오래 보고 스마트폰 오래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당 독소 때문에 눈에 있는 근육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녹내장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는 수가 요새는 좀 있습니다. 최근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녹내장 환자 수가 지난 10년간 40대에서 3.6배 증가할 만큼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녹내장의 주요 원인은 흔히 높은 안압으로 알려졌지만 당 독소가 눈 근육에 쌓이게 되면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. 최근 들어서는 이 당 독소가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. 사상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당 독소가 쌓이게 되면 안압을 높입니다. 시신경층에도 쌓여서 녹내장과 여러 안질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. 실제 녹내장 환자의 방수액에서 다량의 당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녹내장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의 당 독소 수치는 어떨까? 원행도 씨의 경우 2.8, 고정아 씨의 경우 2.0으로 두 사람 모두 당 독소가 기준치보다 높았다. 그런데 특히 당 독소가 눈에 치명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. 바로 당 독소가 눈에 근육에 침투하면 평생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당 독소가 눈 근육에 침투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이유는? 이 눈 속 수정체에 있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은 평생 한 번도 교체되지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. 당 독소가 쌓이게 되면 배출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실명에 이르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. 우리 몸속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크리스탈린이란 눈 근육 단백질은 평생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당 독소가 한 번 쌓이게 되면 각종 안 질환을 일으켜 실명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. 몸속 노화 폭탄. 당 독소로부터 눈 노화를 막아라.